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련의 형식미를 유지하는 겁니다. 스타일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물론 내용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왔다 갔다 하든지 스타일이 왔다 갔다 하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씨킴님의 사진과 함선영님의 사진을 스타일별로 10장의 사진을 주셨지만 거기 어떤 스타일의 사진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씨킴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사진과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은 스타일이 닮았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죠?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대단히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어떻게 보면 빛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고 빛을 이용하고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사진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좀 초현실적인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두 번째 스타일의 사진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도 첫 번째 사진에 등장했던 사진이 한 장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 사진과 그림자 사진. 이 석장은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빛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고 그림자가 유난히 돋보이는 점에서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배치, 화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배치가 예사롭지 않죠. 그런 것들이 아주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어떤 느낌이라 그럴까? 어떤 자연스러운 배치를 통해서 슈팅을 한 것들이 대단히 정교한 게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은 본인이 크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고 그랬죠. 크롭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나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지력을 가지고 이 사진이 어떻게 하면 이런 구도가 되었을 때 샷을 누른다는 것은 이미 예측하고 있다가 샷을 누른 것 같은 그런 것이 대단히 탁월한 작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아진다는 것.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세 번째 형식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형식은 두 장이 있는데 이 두 장은 같은 스타일의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두 스타일의 사진과는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죠. 광각을 쓰고 있고.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1번 스타일이면 1번 스타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지 2번 스타일이면 2번 스타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고 1번 포트폴리오 보통 15장 내지 25장 정도의 작품 아닙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개의 스타일을 혼용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 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는지를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 쓴다고 치면은 문체가 표준말로 쓰다가 갑자기 경상도 말이거나 전라도 말로 문체를 적어 나가는 거나 유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그 진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씨 김 작가께서는 뭔가 하나 놓친 듯한 제가 아까 또 뭔가 놓친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렸듯이 그 놓친 것 같은 느낌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네 번째 사진 스타일 볼까요? 네 번째 스타일의 사진은 두 장 다 걸출합니다. 그림자를 이용한 이 사진들이 정말 걸출하죠. 근데 이 사진은 앞에 있는 1번 스타일, 2번 스타일, 4번 스타일과 매칭시켜서 편집을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한 100여 장 이상의 사진이 되면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D 스타일 이런 거를 1, 2, 3, 4 스타일이 다 다른 것을 섞을 수 있어요. 근데 15장이나 25장, 키크대야 30장 안쪽으로 제작해야 되는 포트폴리오에 이걸 끼워 놓으면 혼용한다 그럴까요?
다른 사진, 다른 유형의 사진들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작가가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기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스타일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다시 봐도 참 좋네요. 근데 이 사진은 1번, 2번, 3번, 4번 스타일의 어떤 사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던 사진들은 절묘하게 빛의 콘트라스트를 이용했지만 이거는 빛의 콘트라스트보다는 모여있는 그 놓여있는 피사체들 간의 관계, 그죠?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콘트라스트를 더 주어서 프린트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있던 사진들은 대단히 이 압축적이고 그 중인한 상태들로 찍혀 있고, 근데 이것은 약간 광각으로 빠져나와서 어떤 상황들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진 스타일과는 다르다. 그래서 같이 융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는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김영식 님이 사진을 보낸 거나 잘 모르지만 함선영님께서 사진을 보낸 것 다 모두 다 막 사진을 그냥 10장 보내보라 이러니까 자기가 잘 찍은 사진을 10장 보냈을 거라고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낼 때는 한쪽의 스타일대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딱 보내는 게 기초적으로 선수들이 가져야 할 소양 중에 하나입니다. 잘 찍은 사진 10장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스타일과 내용을 묶어서 사진을 보내는 거죠. 그래야지 보는 사람이 아, 이 양반 정말 사진 찍는 실력도 만만치 않지만 하나의 스타일도 고정했고 자신의 주장하는 바도 정확하구나. 정말 사진으로 이 얘기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기대하건대 영씨 김님은 한 번 더 사진을 좋아서 자신의 스타일로 좋아서 10장이든 15장이든 저에게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큰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진들이 오면 제가 메일을 통해서 보고 메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더 사진을 정리하는 방법 을 같이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함선영님의 작품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선영님의 사진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진을 찍어 나가는 그런 스킬. 여러분, 사진을 사진처럼 찍는 거는요, 훈련하면 참 쉽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태나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 찍는 거는 안목이 좀 독특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식의 사진을 대단히 잘 찍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눈썹인지 남성의 눈썹인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찍혀 있습니다. 그죠? 4부류로 사진의 묶음을 나눠놨는데 이 사진은 나머지 세 부류와 2번, 3번, 4번 스타일의 부류와는 어느 것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같이 이 사진을 귀엽고 쓰고 싶다. 그 사진을 넣어서 편집을 딱 하죠. 그와 동시에 다른 사진이 엮어지지 않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강력함 때문에 다른 사진들이 다 매걸릴 것만합니다. 힘을 못 쓰죠. 그만한 사진들이 계속 바란스를 잡아가면서 얘기를 끌어올리고 다시 낮춰가고 이렇게 리드미컬 해야 되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편집하는데 이 사진은 넣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류의 사진들이 20장, 30장씩 있으면 충분히 그냥 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류의 사진들이 아닌다는 것을 여러분 두 번째 박스를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페트병 사진. 철골 구조물에 페인트 칠한 사진, 사슴 모양의 나무, 뿔 달린 나무 둥글. 이 석장의 사진과 앞에 있던 사진이 어울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스타일 사진을 보면서 또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아래 앉아 있는 젊은 남성과 하늘에 있는, 밤하늘에 떠 있는 구름. 자, 이 사진과 앞에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사진가는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섞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1번 스타일의 눈 사진과는 어울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이는 구름 사진,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사진과 아까 눈 사진 두 장만 딱 붙이면 어울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스타일로 굳어지기는 쉽지 않다. 전체를 편집해 나가는데 두 장의 사진이 들어오기, 눈의 사진이 들어오기는 전체의 밸런스를 대단히 무너뜨리는 형태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어떤 여성분, 신발을 벗고 있는 어떤 여성분과 차 두 대와 두 장의 혼립을. 자, 이 사진도 앞에 있는 사진, 제일 마지막 사진은 지금 보시는 제일 마지막 사진은 제일 성모상의 사진과는 맞아 함께 붙여놓으면 아마 이미지가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10장 속에서 리듬을 맞춰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분도 10장의 사진 중에 네 가지 스타일의 자기 이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일 중에 하나의 스타일을 골라서 자기만의 독특한 형식미를 갖추지 않으면 얘기를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여줄 때는 포트폴리오를 보내줄 때는 반드시 하나의 스타일과 하나의 주제를 담은 것으로 얘기를 마감해내어야 한다. 하나의 스타일로요, 20장 전후, 15장에서 한 30장 전후에 사진을 묶어내는 걸 실제 해보면요, 피땀납니다.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요 근래에 해인사를 1년 동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출판사와 계약이 돼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하나의 스타일로 해인사 전체를 묶어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찍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스타일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두 장 정도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님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은 책에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그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하나는 완전히 감각으로 찍혔고 하나는 완전히 클로즈 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그러나 그 두 장이 어떤 의미에서 같은 느낌을 딱 준다는 거죠. 왜? 주제가 같고 스타일이 같고 하나의 이야기를 해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스님의 뒷모습, 두 번째 사진은 선빵의 모습. 근데 선빵의 스님들 얼굴 안 보이죠? 얼굴 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을, 그 중간에도 수많은 사진들이 드러나겠죠. 그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씨 김님과 함선영님 사진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순서를 매긴 포트폴리오, 하나의 주제, 하나의 형식미를 갖춘 것을 15장 정도로 꾸며서 kopho@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제 방송과 잘 맞는,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선별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리라 김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